아니, 이걸 줬다니. 너무 잘돼, 이거. 여긴 할머니만 있는 게 아니라 오만 자기들이 다 있어. 오, 뭐야? 어, 씨발, 뭐. 옷이 왜 여기 걸렸어? 옷이 아닌가? 아, 뭐야, 이거 누가 이게 싸. 여기는 보니까 이것만 봐도 애들이 살았다는 걸알수 있죠. 근데 이 낙서가 그냥 보기에는 애들이 한 낙서 같기도 한데, 한편으로는 좀 지능이 떨어지는 어른이 살았다는 느낌도 들어요. 여러분들, 오늘 날씨가 바람도 거의 불지 않고 비도 그쳤고, 한 5년 정도 방치됐네요. 교회를 다니던 사람 같은데.
여기도 교회 달리기 있네. 여기도 낙서가 되어 있죠. 그냥 할머니들이 단순히 메모를 한것 같지 않고 애들이랑 낙서 같죠. 근데 이 정도 위치면요, 애가 좀 커야 되거든. 요런 위치 낙서를 하려면. 물론 의자에 대고 낙서를 할 수는 있겠지만, 요런 위치면, 정신이 좀 떨어지는, 좀 약간 장애가 있는 어른이 살았을 것 같아요. 이쪽에는 축사다, 축사. 아, 여기, 아. 냉장고 원래부터 밖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?